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면 네.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어요, 자유롭게? 자유롭게 여름이 되면 수영장도 가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밖에서 뛰고 싶어요. 편하게 웃으면서 걱정 없이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거 직원들하고. 근데 원래 저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집순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집에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집 밖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알바 외에는 이번 달 한 번도 못 나왔거든요. 그냥 한강을 나가든 뭘 하든 좀 나가서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싶어요. 바로 지난주에 저희 친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반가운 친척분들하고 인사를 반갑게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마스크만 벗고 환자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그것만 돼도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20년이 뭔가 이제 우리가 다들 좀 특별하다고도 많이들 하셨잖아요. 이게 좀 잘 극복해서 지나가고 나면 그냥 연초에 생각했던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네.